좀 더 편하게 입고 오는데 오늘 좀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얼굴에도 비비크림을 좀 바르고 네. 내가 나의 운동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지만 모두가 할 수 있다라는 네. 그런 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세호 형이 했습니다. 우리 윤대식 씨는 신은 가능한 거를 좀 알려주는 것 같아서 아 세호 형 이거 다이어트 어떻게 했어? 힘들었겠다. 집에서도 따라할 수 있는 세호 형의 운동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총 4가지 동작을 소개해드릴 거고요. 집에서도 따라하시고 효과적인 체지방 감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인데요. 캐틀벨 스윙이고요. 만약에 캐틀벨이 없는 경우에는 집에 있는 세제통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이게 캐틀벨인데요. 스윙 준비 시작. 셋. 실제로 세호 형이 헬스장에 오시면 항상 하는 동작이에요. 이 동작은 심박수를 높여서 심폐지구력도 늘려주고 지방도 감소시킬 수 있는 좋은 운동입니다. 만약에 캐틀벨이 없는 경우에는 자 집에 있는 피존통을 이용해서 마찬가지 같은 동작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후 자 이렇게 20개 정도를 진행을 하시고요. 자 두 번째 동작은 체지방 감소에는 큰 부위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메디신볼을 이용해서 스쿼트 앤 숄더 프레스 동작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둘 일어날 때는 후 셋 넷 다섯 기준은 팔꿈치가 무릎에 닿을 때까지 내려가시면 돼요. 다섯 여섯, 하체랑 어깨, 일곱, 여덟, 아홉, 벌써 숨이 차요. 열, 옆모습 보여드릴게요. 스윙을 하고 왔기 때문에 숨이 찬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쉬는 시간을 줄이시는 겁니다. 셋, 넷, 다섯, 엉덩이를 뒤로 뺐다가 일어나면서 엉덩이를 앞으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벌써 숨이 차고 심박수가 올라오는데 세 번째 동작, 스텝박스를 이용한 푸시업 앤 버피 테스트인데요. 만약에 스텝박스가 없으면 스텝박스 없이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잡지나 또는 소파, 의자 이런 딱딱한 무언가를 올리고 하셔도 좋습니다. 자, 버피 테스트에다가 푸시업을 더한 동작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의 구분 동작 총 15개를 진행해 볼게요. 둘, 셋, 일어날 때는 날개뼈를 잡아서 구분 등을 해소시켜 주셔도 좋습니다. 다섯 여섯 실제로 집에서 같이 따라해 보세요. 일곱 여덟 아홉 실제로 살을 빼고 좋은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땀을 흘리고 힘든 노력을 반복하셔야 돼요. 열하나 열둘 열셋 아 세호 형 이거 다이어트 어떻게 했어? 힘들었겠다. 자 하나만 더 쉬어. 오케이. 자, 지금 땀 흘리는 거 보이나요? 이게 지금 에어컨을 틀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 땀이 나고 있어요. 자, 다음은 메디신볼을 이용한 윗몸 일으키기를 할 건데 기준은 이 공이 발등까지 올라와야 돼요. 머리 위에 땅에 터치,
그 다음에 발등 터치 하나 들이마시고 둘 복부를 완전히 수축하시라는 얘기예요. 셋 넷 초보자분들이 만약에 힘드시면 공을 살짝 반동을 주듯이 뿅 하고 올라오셔도 돼요. 그냥 올라오기 힘드니까 뿅 하고 반동을 주셔서 약간의 반동이에요. 만약에 운동을 하시다가 허리가 아프시면 바로 중단하셔야 됩니다. 자, 열 다섯 개만 더. 하나 거의 다 왔어. 둘 하나 둘 복부 힘 셋 두 개만 더. 넷 마지막 꽉. 오케이. 자, 집에서 할 수 있는 세호 형의 운동법 네 가지 배워봤는데요. 쉬지 않고 반복해보시고, 그리고 이게 한 세트예요. 두 번째 세트, 세 번째 세트를 반복하셔서 건강한 몸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